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구소련, 예, 지금 이제 러시아죠. 러시아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당히 이제 복합적인 그런 감정을 갖고 있죠. 이제 우호적이기보다도 역사적인 그런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좋은 호감을 갖고 있지는 않죠. 전체주의적 성격이 강하고 해방 전국부터 시작해서 좌우 여러분들 분열을 일으키는데 정교한 여러분들 중 러시아의 소련의 개입이 있었지 않습니까? 6.25 전쟁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이제 귀하 러시아 한국계 러시아계 한국인인 이 일리아 씨, 일리아 씨가 이제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 아주 한국에서 유명인 모양입니다. 올해 이제 40세네요. 올해는 41살 정도 됐겠네. 러시아 아버지, 우크라이나 어머니, 일리아가 올린 국기 하나. 일리아 씨 이제 부모님이 한 분은 러시아 분이고 한 분은 우크라이나계 러시아인 모양이죠. 자,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시간으로 일리아 러시아를 방문하면은 놀라운 러시아식 서비스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제가 고객인데 서비스 제공자가 상전인 듯한 태도, 미소는커녕 고객을 무시하는 말투, 협조란 단어를 또 읽을 줄 모를 것 같은 공무원들, 답답하고 불친절한 이런 서비스는 소련 시절의 관료주의 시스템에서 기인합니다. 소련은 관료주의 천국이었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관료, 매우 상세한 업무 분배, 엄격한 규칙과 규정에 따른 업무 처리 등이 트레이드마크였습니다. 부모님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서류 처리하는 담당자 따로, 증명서를 발급하는 이 따로, 증명서에 도장 찍을 사람 따로, 신청자에게 증명서를 돌려주는 담당자 따로였습니다. 가족관계 증명서를 한 장 받는데 필요한 인력이 5명이 넘는다는 말입니다. 모든 담당자가 한 건물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다고 합니다. 지금은 많이 개선됐는데 여러분 이렇게 한 사람이 해야 될 일을 5명이 하니까 구소련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어제 일리아 씨는 지극히 사적인 러시아란 책에서 구소련 해체 이후의 소란스러움과 혼란을 예. 뭐 상당히 이제 이렇게 우호적인 시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 체제가 이미 19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하게 되면 생산성 자체가 유지가 될 수 없는 체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강조하게 되면은 유럽의 모든 나라와 달리 러시아는 신민사회를 한 번도 역사적으로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13세기부터 15세기 사이에 몽골의 여러분들 아주 가혹한 압정에 시달렸고 그 이후에는 뭐 농노제를 기반을 해가지고 거의 전체주의 국가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공산주의도 또 다른 형태의 전체주의였지 않습니까? 그 역사상 한 번도 자유로운 그런 나라를 경험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어물할 수밖에 없는 거죠. 1945년 5월 8일 소련군은 독일 베를린에 진군해서 나치 독일의 국회 건물을 장악한 이후에 소련 국기를 개양했습니다. 독일과 싸움에서 약 3천만 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소련은 이날을 공식적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마무리된 시점으로 여기고 20세기의 소련의 최대 업적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그 다음 날을 공식적인 기념일로 삼았습니다. 대조국전쟁 성정일 5월 9일은 러시아에서 새해담으로 가장 큰 공휴일입니다. 소련 체제가 무너지고 나라 이름이 바뀐 현재에도 대조국전쟁과 연관이 없는 집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말 그대로 온 국민에게 아픈 역사입니다. 우리 집도 무관치 않습니다. 친가와 외가의 정조할아버지와 정조할머니들께서 그 전쟁에서 독일과 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태어난 나라에 대해서는 본능적으로 우호적인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죠. 20세기의 소련은 세계사에서 이름들 엄청난 뭐죠? 예, 부정적인 유산을 남긴 거 아닙니까?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동구 유럽의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 좌익들이 이름들 연정, 연립정부를 통해서 여러분들 우파들을 숙청하고 자연스럽게 위성국가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헝가리, 체코 있는데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헝가리 의거와 여러분들 체코에서도 의거가 일어났지만 다 깔아뭉개지 않습니까? 소련의 죄악이란 것은 엄청나게 큰 겁니다. 소련의 인류사에 기여한 것은 무슨 발레라든지, 예, 그 다음에 무슨 명화라든지,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들 아주 대단한 작품을 남긴, 예, 그런 작가들을 기여를 한 거죠. 그러나 소련은 본인들의 이념과 이데올로기를 전 세계 여러분들 수출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을 뭐죠? 불행에 몰아넣었지 않습니까? 헝가리와 여러분 체코를 위성국가로 만드는 꼭 같은 방식을 어디에 적용했습니까? 북조선 인민공화국에 그대로 적용했지 않습니까? 꼭두가시 같은 김일성을 앞세워 가지고, 예, 한반도를 적화하기 위해서 꼭 같은 짓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서도 무슨 생각하는가 하니까 일리아 씨가 40이 됐지만 역사 교육은 러시아에서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중심으로 세계사를 보는 겁니다. 한국에 한글날이 있듯이 러시아에도 러시아의 날이 있습니다. 6월 6일인데 러시아에서 가장 위대한 작가로 추앙받는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생일입니다. 이날은 공휴일이 아니지만 많은 행사가 열립니다. 러시아 사람을 위한 러시아 시험, 외국인을 위한 러시아의 말하기, 대회 등이 진행되고 러시아 및 러시아 문학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강조합니다. 푸시킨은 러시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너무나 유명한 시죠.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우울한 날들은 견디며 믿으라. 기쁜 날이 오리니 마음은 미래에 사는 것, 현재는 슬픈 것, 모든 것은 순간적인 것, 지나간 것이니, 그리고 지나가는 것은 훗날 소중하게 되리니. 푸시킨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러시아가 귀한 것은 톨스토이 같은 그런 아주 걸출한 그런 문인들을 배출한 거죠. 아마 날씨가 춥기 때문에 실내에 머물러야 되는 생각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이 좀 깊은 그런 학자들이나 문인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러시아는 내가 봐도 너무 독특한 나라입니다. 유럽을 지향하지만 유럽으로부터 배척받는 존재. 그렇다고 아시아의 일부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질적인 문화. 역사로 따지자면 누구보다도 많은 피를 흘렸으면서도 막상 아픈 역사가 다시 반복되는 걸 막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는 나라. 풍부한 자원으로 부를 축적했지만 커다란 빈부격차를 가진 땅. 독특한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제국주의적 사고방식으로 항상 주변 국가들에게 의심의 눈길을 받는 국가. 어쩌면 러시아의 매력은 이런 중첩된 모순이 만드는 의의 조화에서 나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뭐 일부 분들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합리화하는 그런 주장을 펼치신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참 그런 주장을 받아들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참 얼마나 여러분들 황당합니까? 아무리 이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크림반도 이런 병합도 문제지만 어떻게 여러분들 멀쩡한 나라를 그렇게 침략해가 1년 이상 그렇게 전국도를 초토화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같은 상황이면 여러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초기에 여러분들 러시아의 침공을 옹호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했는가, 사람이 참 독학으로 이것저것을 잡다한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참 문제가 많구나 하는 생각 들었고, 다른 하나는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게 참 중요하구나. 이 방송을 보면서 아직도 러시아의 이런 우크라이나 침공을 옹호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뭐 편견 없이 그거는 아니다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유로운 국가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특히 지도층들은 구 소련의 교육을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오늘 뭐 이 3부작으로 일리아 씨가 쓴 지극히 사적인 그런 러시아, 뭐 아주 깊은 그런 내용은 드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의 한 단면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 그런 책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광고 하나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까지는 대한민국 공직선거가 실제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파헤친 책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다시는 참정권이 침탈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여러분께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